다음은 이제는 미래 트렌드에 관해서 이제 방향을 볼 건데요.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 방향.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공학, 에너지, IoT, 빅데이터, AI, VR 이런 산업들이 되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많이 트렌드화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내공학. 내공학은 이제 미래에는 뇌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불치병은 물론이고 우울증, 의식이기 등 사람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공학 쪽에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추세예요. 뇌를 이제 한번 스캔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알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가능할 순 없는데 이제 미래에는 투자가 되셨을 거예요. 아, 저는 전공은 원래 건축학과인데 저는 컨설팅 쪽이 관심 많고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컨설팅 이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는 건축이었는데 지금 일단 휴학한 상태고요. 아,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제가 썼던 글들을 지금 떠온 건데 일단은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 트렌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한 내용들을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많이 좀 생소하시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게 낯설지 않은 되게 엄청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런 걸 많이 알아야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공학.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최근 진짜 대기업이나 구글, 애플 등 에너지 사업에 지금 크게 뛰어들고 있는 회사가 에너지 사업. 구글, 애플 등 대기업들은 지금 되게 에너지 사업에 크게 뛰어들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는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석유의 시대가 이제 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원동력으로 하는 대체 에너지가 되게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람과 옛날에는 뭐 석유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대체된다는 거죠. 태양과 바람이나 자연 에너지로 이제 다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로 사물에서 사물간 또는 사물에서 사람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보시면은 LG 쪽 보시면 린나이 그 가스 그거 아실 거예요. 린나이는 이제 되게 IoT가 접목돼서 되게 LG가 크게 엄청 많이 돈을 많이 벌었죠. 린나이 보일러 가스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그게 다 네트워크 보통 이렇게 사물에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헬스, 자동차, 스마트 교통, 건설 모든 분야에 지금 IoT가 탑재돼 융합되어 있고요. IoT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는 삼성, SK 등이 있고 앞으로 이제 IoT의 시대가 점점 확대될 예정이니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중요한 거죠. 빅데이터.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다 빅데이터로 기반으로 하는 걸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란 정의를 내리자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걸 뜻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을 하기도 유용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치고 빠지기도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빅데이터란 직업도 뜨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원래 빅데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양도 많고 되게 배울 내용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강지현님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지금 부작용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AI. AI 이거
예, 약자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요즘에는 AI가 인간같이 사고하는 게다 지금 많이 기업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학습 능력은 물론이고 판단 능력, 예술성, 감정까지 요즘엔 탑재되고 있어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예술성까지 참고 탑재하고 있어요. 네. AI 비서와 영화 보시면은 AI 비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AI 비서와 AI AM까지 등장한 물론이고 사람의 대화 방법이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 채팅도 요즘에 많이 있죠. 예. 최근에는 연구진은 대개 교통, 홈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빈곤 지역, 공공 안전과 보안, 고용과 작업장 등 8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일자리를 뺏길지 지배당할지는 큰 문제이지만 우리는 사람만의 그 소통 능력과 인간성으로 그거에 대해 대비하면 AI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AI 시대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VR. VR에 관련된 산업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게임이나 오락도 VR이 탑재돼서 되게 활용화되면서 이제 많이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VR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이게 핵심이죠. 핵심까지는 아닌데 되게 VR이 지금 4차 산업이 가장 활용화되고 있어요. VR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매물로 나온 부산에 있는 아파트, 미국에 있는 주택, 베이징에 있는 상가도 VR로 일단은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기술의 진화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앞당기고 있고요. 기업과 국가, 개인이 앞서 고민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처음이라 좀 제가 너무 컨셉을 좀 진지하게 잡지 않은가 싶었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무거운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오늘 저기 BJ 카이님이 첫 방송 했거든요. BJ 카이님의 방송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BJ 카이님을 인사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분간 BJ 카이님한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타임입니다. 네. 뭐, 여자친구 이상형 다 물어보세요. 10분간 친구 없으면 끊을 겁니다. 10분간 질문하시고 싶은 거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나이는 지금 24살이고요. 현재 학교는 휴학한 상태고 휴학하면서 저는 이거를 기업 정책 하는 거를 되게 엄청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됐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에 가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민 중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2년이나 휴학해서 군대 전역한 후에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인데 되게 이런 좋은 기회를 컨설턴트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원했고요. 되게 정책 자금이나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그 BJ 쭈님님은 저희 형이고요. 형이랑 같이 그 향수 일단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형이랑 같이 이름은 김철준이고요. 형 동생이에요. BJ 쭈니 동생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연합회님, 어? 쭈니도 좋고 카인도 좋고. 또 언제 방송이냐? 예, 다음 주 이 시간? 예. 다음 주에 또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날짜를. 날짜요? 다음 주에 예. 언제 방송했죠?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날 10시인가? 밤 10시인가? 예. 목요일. 목요일? 아, 날짜를 예. 확인해야지.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방송 하고 싶다고? 예. 다음 주부터 본방송 한대요. 예. 제가 바쁘겠네요, 그죠? 방송명은요, BJ 카인의 수요일에 만나는 정책자금. 예. 네, BJ 카인의 수요일에 만나는 정책자금이고요. 수요일 하는 거네, 그럼 우리 아니고. 아니, 수요일 날. 예. 이제 향기 나는 정책자금. 준이고. 그건 형이 하는 거고요. 예. 형? 형이 언제지? 제대로 공개 다시 한번 공지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예.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방송합니다. 네. 별풍선 두 개,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관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혹시 들은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예, 좀 제가 처음부터 이 조금 어려운 주제로 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처음에는 했던 거고요. 다음에는 좀 알기 쉽게 좀 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금 어려운 무거운 주제로 해서 예, 너무 좀 다음에는 좀 꼭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예. BJ요? BJ는 제가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것도 크고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좀 주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하겠습니다. 하면요? 일단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몰랐던 거나 뭐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이거를 알려드리면 좀 정보를 이렇게 획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려운 거냐면요 퀴즈요? 협찬해 주려고요? 떡볶이 쿠폰 협찬을 주마! 퀴즈 이게 되게 처음 진짜 좀 이게 처음 이거 한번 들은 걸로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오사삼이 다 끝낼게요. 예. 잠깐만. 오, 사, 삼, 이, 일. 예. 예. BJ 카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도. 뭐야, 연합회님. 다음 주에.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